오늘은 여자들의 가증스러운 구라, 마치 여러분들이 흉측하게 모니터를 보며 사타구니 위아래 위위아래 알 수 없는 바이오닉 자이오드룹 인터벨 수직대 엉덩이를 갈기고 있는 와중 엄마가 아들 사과가 끝났어 좀 나와서 먹어 하면 방문에 사과 동의 없이 무단 오프닝 해버렸을 때 황급히 알뜰뜰과 팬티를 올려버리는 이중 나선의 반사신경을 발휘한 뒤 아 제발 엄마 나 공부하고 있을 때 문 좀 열지 말라고 해버리는 생존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버려버릴 때 발동하는 흉측한 구라 어허 여러분들이 나몰래 여사친을 흉모할 때 너 쟤 좋아하지? 라는 친구의 물음에 어 내가 쟤를 왜 좋아해? 하며 지나가던 행인이 봐도 모친이 봐도 우인이 봐도 시력에 영에 쓸만한 후지토라가 봐도 누가 봐도 여사친을 보면 밤마다 성대를 갉아버린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만 극렬히 부인하는 마치 율루카스가 귀엽고 난 게이가 아니다 난 단연코 이성애자다라며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누구도 믿지 않는 가증스럽고 흉악한 구라 어허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숨기다 어느 날 흉모하던 여사친의 인스타 스토리에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버린 사진을 발견했을 때 어어? 왜 선호?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 스페이스X 로켓 발사 테스트를 모텔 침대에서 일론 머스크 해버리는 상상을 해버리는 순간 사타구니의 알 수 없이 흉측한 반응이 와버리는 그가 무다하고 흉악한 NTR의 취향이 눈을 떠버리는 서글픈 데스티니의 수레바퀴 쯔쯔 위와 같은 서브미시브 외면과 내면 뇌와 사타구니 사이의 특수 상대성이란 영역에 존재해버리는 암컷들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개소리에 대해 총 세 가지에 대해 오늘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쇼츠만 보다가 뇌가 퇴해버려 이대로 인생이 진행되어버리다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암컷들이 흉악한 구라에 당해버려 흉측한 퐁퐁 기마 전사대에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를 사랑하는 이 아트빌더 여러분들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흉측하게 유튜브 편집을 진행해버린 이 아트빌더 어허 시청자들에게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은 결코 눌러주지도 않는 주제에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맨날 누나 겨드랑이 보여주세요 누나 발 좀 보여주세요 누나 마스크 벗어주세요 같이 카프킹 마련 댓글이나 달아대는 매우 야박하고 배은망덕한 에르디안들을 위해 이렇게 성심성의껏 오늘도 영상을 찍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르쯔쯔 그러니 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중에 장래희망을 적을 때 당당히 아트빌더라는 네 글자를 기입할 수 있는 훌륭하고 참된 마음가짐으로 건방지게 침대에 노댕식기를 긁어대며 시청하는 것이 아닌 핸드폰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시청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쯔쯔 암컷들의 가증스러운 말 세 가지 양양 풀파티 헌포 클럽 등 처갈 때 나는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짓말 그런 여자들이 있죠 양양 헌포 클럽 등 누가 봐도 교미 누가 봐도 생체 연유주의기 바이오닉 도킹의 현장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본부가 위치해 있는 곳을 쳐가며 입으로는 가증스럽게도 난 그냥 술만 추러 가는 건데 나는 그냥 클럽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거야 같은 말을 해버리는 암컷들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오버리킥으로 개참하는 말이요 어허 쯔쯔르 쯔쯔 인간은 본능의 동물이기에 만약 세상에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장을 할 이유도 클럽에 갈 이유도 양양가서 둠부를 흔들어 쳐내지도 않을 것이 뻔한 것이라는 것을 정상인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저지능자 즉 위와 같이 교미를 위한 축제에 장애가는 암컷들은 천인 공로하게도 뻔뻔하게도 위와 같은 개소리를 짓거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허 이 해당하는 암컷들의 가장 최악인 점은 정말 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쯔쯔 본인이 구라를 치는 것조차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 테니 이제부터 쇼츠나 보다가 지능이 퇴화된 구독자들은 시청을 중단하고 롤 영상 혹은 역김 핸들어 제끼는 영상이나 보러 가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어허 연세대 심리학과 성학교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참고하면 가임기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부친 즉 가임기가 아닐 때보다 아빠와의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능의 동물이기에 무의식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일 때 근친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생존 혹은 위험에 관련된 문구를 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는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 실험 혹은 통계를 당사자들에게 말했을 때 결코 본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무의식에서 발현된 행동의 의식과 괴리가 있기 때문 즉 본인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은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인지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허 행복의 기원 이기적 유전자 본능의 과학 등 정상적 지능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봤을 베스트셀러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본인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본능 이 두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쯔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럽 펌포 양양 같은 데를 쳐가며 나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온 거야 남자 만나러 온 거 아니거든 하는 남것들의 문제점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무의식 즉 본능의 영역에서는 다분히 번식의 목적으로 행동이 발현되었음에도 의식의 영역으로는 아 나는 홈딩포차 분위기를 그냥 즐기러 온 거야 여기 아주 맛있잖아 하며 구라를 구라라고 개소리를 개소리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본인이 스스로 헛소리를 배설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주변 정상인들이 해당 암컷에게 또 그냥 혼디 혼자 남자 만나러 간 거잖아 라는 지적을 받으면 아닌데? 난 진짜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온 건데? 하며 흉측한 변명을 늘여놓는 정확히 위책에 서술된 어리석은 피실험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르쯔쯔 따라서 정답은 그냥 1번 항목 양양 클럽 헌포에 쳐가며 난 남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놀러 온 거야 같이 오블리케 마리온 개소리를 짓거리는 지능낮은 암컷을 발견 시 배설용으로만 사용 후 즉시 인생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진짜 그냥 클럽 헌팅포차 양양을 그냥 정말 분위기만 즐기러 온 정말 춤을 사랑하는 참된 여성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백마운트 포지션 잡사 파운딩으로 개춤하는 말이요 쯔쯔 만약 세상에 여성 전용 클럽 여성 전용 술집 여성 전용 머슬비치가 존재한다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성 전용 클럽 남성 전용 헌팅포차 남성 전용 풀파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갈 것 같습니까? 율루카스님이 아닌 이상 흉측한 이태원의 그것이 아닌 이상 인간은 본능의 동물 오로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기계이기에 위와 같은 혐오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정상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언제나 내 말이 맞고 네 생각은 틀렸습니다 쯔쯔 2번 나는 남사친이랑 같이 샤워해도 여행가도 무슨 일 안 나 괜찮아 라는 거짓말 그런 여자들이 있죠 인스타 피드 댓글을 보면 누가 봐도 남편 몰래 새벽에 캐리를 써도 미세스 응연이 봐도 길을 걷다 톰 마스피나를 발견해버려 허겁지겁 도저히 추월차선에 올라탄 존존스가 봐도 해당 암컷의 두 번째 모친이 보더라도 교미를 하고 싶어 한 달이 나버린 스컷들이 한트럭 해버린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오빠가 운동 알려줄까? DM 좀 읽어 오늘 드라이브 갈래? 하며 어떻게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조사병단들이 해당 암컷의 인스타 계정 댓글에 상주 있음에도 아 이 오빠랑 진짜 같이 샤워해도 무슨 일 1도 없어 진짜 그냥 친구야
그냥 남사친이야. 연애 감정?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순수한 우정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치 구글에 마인크래프트 1.18 정식물을 다운로드, 스타크래프트 리버전 무료 배포 등의 흉측한 검색물을 보며 아,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무료 자료를 배포해주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며 필터링 없이 미쓰레기들을 시원하게 하드디스크 투입해버리는 것과 같은 상당히 무지한 저지능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르쯔쯔. 정상적인 남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변 여사친들, 평소 불알친구와 같은 우정을 나누더라도 어느 날 해당 여사친이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외로운데 모텔 같이 가주면 안 돼? 하면 즉시 장비와 관우, 조절형과 유비와 같은 의리로 맺어진 군신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번식의 장, 브라질리언 왁싱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네? 뭐라고요? 여사친은커녕 최근 XX 염치차와 통화한 기억이 모친 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허, 네? 뭐라고요? 혹시 여유증 걸린 친구랑 통화한 것도 여성과 통화한 것으로 쳐주냐고요? 어디까지가 여성인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달라고요? 쯔쯔르 쯔쯔. 여친 남자 입장에서는 여사친과 연애는 모르겠더라도 교미만큼은 언제든 오케이 무조건적 수용을 해버리는 동물임에도 지능이 낮은 여성들은 이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여 아 진짜 이 오빠랑 같이 여행 가도 무슨 일 일도 없다니까? 같은 개소리를 배설해버리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쯔. 위와 같은 악꽃들은 대체로 일반 한국과 같이 본인은 진실을 말했을 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면모를 갖고 있기에 주변 남사친들에게 공공재로 여겨지는 어리석은 개체이기에 이번 항목에 해당하는 악꽃과 교짓이 아 진짜 그냥 친구야, 이 오빠랑 그냥 진짜 찐친, 걱정하지 마 같은 가스라이팅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되며 이번에 해당하는 암컷에게 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이 존재할 수 없는지, 왜 남사친들이 위험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크리스천에게 진화론을 권하는 것, 비건에게 삼겹살을 권하는 것, 율루카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것과 같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기에 결코 화를 내거나 말싸움을 진행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배설용으로만 즐기다 시원하게 삼겹살 갈아타기를 진행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인간관계는 맞춰가는 것이 아닌 애초에 잘 맞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현명한 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때려박아두길 바랍니다. 쯔쯔. 3번.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번하다나봐. 라는 개소리. 남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호캉스 다녀왔어, 일본 여행 다녀왔어, 우울해서 핸드폰 바꿨어, 이런 암컷이 화법을 꺼내는 순간 주변 인물들에게 호캉스랑 힘든 거랑 대체 무슨 역학관계가 존재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돈도 없는 주제에 소비를 처한다는 팩트라는 몽둥이로 주둥이 특수폭행 컴파운드 세트에 들어가버리는 제대로 혼쭐나게 일수라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쯔쯔. 남중, 남고, 군대에서 남자는 스스로 어떤 힘든 순간, 갈등 상황을 맞이했을 때 눈물과 감성으로 호소하는 순간 주변 인물로부터 이 친구는 남자가 아니라 후타늘이구나, 사실 이 친구 사타구니에 달려있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가 아닌 클리어구나, 우리 학교는 남고임에도 여자 화장실이 존재했던 이유는 이런 까닭이 있었구나 와 같은 평가를 받아버리기에 위와 같이 감정적, 암컷 특유의 FG 화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허, 쯔쯔쯔. 세상에 어떤 애니,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징징거리며 나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번아웃이 온 것 같아,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하면 안 될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 훈련소에서 행군을 할 때 저 죄송한데 지금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를 해버리는 순간 시원하게 그린캠프 입소가 확정되는 것처럼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글리킥으로 쳐맞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번아웃이 와버려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삼단방으로 참아자도 괜찮은, 가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험은 자연히 축적되어 있기에 전쟁이 나버려서 전우가 사망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도, 몸에 부상이 있더라도 주짓수 대회 나간다거나 감기에 걸려버려 체온이 39도로 치달아버려도 좋아하는 여자에게 연락이 오면 즉시 입체기동 해버리는 남자 측의 목적 지향적 행동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암컷들은 보편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이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따지면 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했어야 돼? 하며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방식이 본인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손절을 해버리는 저지능적인 면모, 어떤 제품을 고를 때에도 기능이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지를 고려 하는 것이 아닌 외형이 이쁘다면, 디자인이 본인 감성에 충족되었다면 구매를 하는, 따라서 여행, 호캉스, 드라이브 등 필요 소비가 아닌 욕구 소비, 본인의 감정이 제일로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허, 지금 당장 유튜브에 번아웃 브이로그, 우울 브이로그 등을 검색해보면 그 성별의 확률이 되게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20살만 되더라도 대학도, 자격증도, 돈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변 남자로부터 오구오구, 어하 등등,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하며 위로를 건네주는 흉측한 여자정남들이 트럭체로 존재하기에 대부분의 암컷들의 자아가 비대해지고 고통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퇴근 후 나 너무 힘들었어, 징징 감성 우울 호소 컴파운드 세트를 떨어지기는 암컷들의 항트럭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쯔쯔쯔쯔. 보통 위와 같은 여성들이 육아에 진입해버리면 육아가 힘드니 뭐니 개소리를 짓거려버리고 임신을 하면 여성의 몸이 흉측하게 망가져버린다느니 직장을 다니면 일이 제일 힘들고 학교를 다니면 공부가 제일 힘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가 힘들고 제육을 볶으면 요리가 힘들다는, 뭘 해도 본인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며 헛소리를 배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을 해야 하는,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겪게 되는 자립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컷들이 자꾸만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을 때 암컷들 특유의 사고방식, 난 행복해야 하고 언제나 사랑받아야 한다는 착각, 주변 남자들은 언제나 나보고 정말 힘들었겠다,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하며 교미를 위해 위로와 사랑을 제공하기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구나, 난 위로가 필요해, 같은 상당히 어리석은 알고리즘이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어허, 따라서 암컷들이 힘드니 뭐니, 인생이 너무 괴롭니 뭐니 하면 그냥 원하는 대답, 즉 위로와 사랑스럽게 말을 대충 건네준 뒤 배설용으로만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교미하러 가세요.